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의 그 휴대폰에서 날마다 사용하는, 그렇죠, 이모티콘과 관련된, 이제 이 이모티콘도 있지만 이런 거를 이제 일컬어서 일본에서 이제 만드는 이모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많이 사용했지만 오늘 새삼스럽게 화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제목을 볼까요? Emojis are made official 이라고 했네요. 우리 official 이라는 거는 뭔가가 공식화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쓰는 말이야가 아니라 이제는 사전에서 인정하는 그런 공식적인 표현이 됐다는 뜻입니다. Most of us use them multiple times a day, every day. 자, 저희 대부분들은요, 이것을 emojis를 가리키겠죠. 여러 차례, 여러 번, 하루에도 여러 번, 그리고 매일 사용을 합니다. All around the world, in fact, people communicate with icon faces, foods, animals, hand gestures, and more called emojis 라고 했네요. 전 세계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은 언어, 문자 이런 것인데, 그거 외에도요, 소위 이모지라고 우리가 일컫는, 우리는 이제 편의상 다 이모티콘이라고 부르는데요. 얼굴, 그쵸, 아이콘, 이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얼굴이라든지, 뭐 음식 모양, 동물 모양, 손 제스처, 뭐 이런 것들 있죠. 오케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을 이러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As such,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crowned an emoji is word of the ear, specifically the image of the yellow face that is both laughing and crying. 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아 좋아 좋아 아니면 어떻게라고 I'm sorry 이런 이 두 가지를 양분하는 laughing face하고 crying face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가리켰다고 한대요. 이에 이제 준해서 옥스퍼드 English Dictionary, 그쵸,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이제 매년 올해의 단어, 올해의 언어, 이렇게 뭔가 신조어라든지 의미 있는 단어 이렇게 뽑기를 하는데, 바로 올해의 이제 단어로 뽑은 것이, 이모지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거는 하나의, 그냥 그림 뭐 어쩌다가 이렇게 재밌게 붙였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우리의 의사소통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특별히 그 노란색 얼굴, 이모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노란색, 그쵸, 여러분, 셀폰에 많이 있죠? 이런 얼굴 중에서 이렇게 웃고 있거나 울고 있는 그 노란색 얼굴을 이제 가리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The publication awards this title annually, but this year many people were confused. 자, the publication이란 건 우리 앞에 나왔던 그 옥스퍼드 사전을 얘기하는데요.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이러한 타이틀, 올해의 언어, 올해의 단어가 되겠죠. 올해의 말, 이거를 매년 이거를 이제 수상을 하는데요. 올해는 이 수상 결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After all, an emoji is not actually a word. Why? Why confused?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따지고 보면 이모지는 엄밀하게 말하면 단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However, most language experts agreed that an emoji still fits the definition of a word. 그렇지만 이제 언어학자들, 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언어 전문가들은 이거를 동의하고 있어요. 이 that 이하의 사실에 대해서요. 이모지, 이모티콘이 우리가 단어라는 말의 그런 어떤 정의에 도대체 word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의 정의에 부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onsidering that emojis are individual units that each have a meaning just like a word in any language. 자, word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모티콘들, 이모지들은요, 각각의 개별적인 단위인데요. 그 각각의 개별적인 표정이나 이미지가 뭘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게 기분이 좋아, 슬퍼, 혹은 뭐 좋아, 동의해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유닛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이러한 개념은 마치 우리 한 언어의 단어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양만 이모지라고 해서 얘가 단어가 아닐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As further proof, linguistics researchers say nearly 100% of smartphone users
aged 25 and younger use emojis in their text messages. 자, 이렇게 아, 단어라는 거가 뭐냐, 의미를 담고 있는 개체가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이모지가 분명히 여기 해당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증거였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증거를 대는 것으로 봤을 때 언어학자, 언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요. 얘기하기를 자, 거의 100%입니다. 자, 누구의 100%일까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나이대를 보니까 25, 그리고 그거보다 더 어린. 그러니까 25 이하의 그런 유저들 막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갖다가 붙들고 의사소통을 하는 이들의 100%가량이 그들의 문자 메시지에 이모티콘을, 이모지를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In Britain and United States, 80% and 74% respectively communicate with emojis. 자, 영국과 거의 100%가 되겠죠. 영국과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각각 80%, 74%의 사람들이 자, 이모지를 이용해서 서로 간에 표현을,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In total, about 8 trillion text messages are sent every year. 총 8조 개에 이르는 문자들이 매년 보내지는데요. According to Boomerang News, 부메랑 뉴스에 따르면요. And more of these messages include emojis to clarify the sender's sentiments.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문자들이 오고 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 보내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어떤 그런 감성을 갖다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어떤 말로만 하지 않고 이모티콘을 같이 알려주면 훨씬 이제 뚜렷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이모지를 갖다가 포함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Emojis were invented in Japan in the late 1990. 자, 1990년대 말에 일본에서 처음 개발됐었고요. Prior to that, many people used emoticons, which express emotions such as a colon and parenthesis to make a smiley face.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는 이거를 다 포함해서 이모티콘이라고 그냥 부르는데요.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 이모지, 실제로 이렇게 얼굴을 갖다가 막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이제 이런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주로 이모티콘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우리의 그 문장 부호를 이용해서 표정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감정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만들 수 있는 이모티콘이었는데 예를 들면 콜론이라든지, 그쵸? 뭐 이렇게. parenthesis, 괄호 표시 이런 걸 이용해서 옆으로 이렇게 웃는 얼굴.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bracket 그 깍쇠 표시를 이용해서 웃는 표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emotico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련된 어휘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다섯 개의 어휘가 있습니다. Definition, linguistics, clarify, sentiment, and gesture가 있네요.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의미를 좀 파악을 했었죠. 자, number one. The word means to make something easier to understand. 자, 뭔가를 내가 알고 싶은데 더 쉽게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것. 이거가 뭐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을 때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줘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게 해주는 거를 우리가 그렇죠. Clarify. 분명하게 해주다. 확실하게 해주다. 명확하게 해주다 라는 거죠. Number two. 자, 이 단어는요. means feelings. such as love, sympathy, or kindness. 사랑이라든지 어떤 동정 혹은 또 친절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 이게 무엇일까요? 자, emotion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넓게 감성, 감정에 해당하는 게 바로 sentiment라는 표현이 되겠죠. Number three, 명사이겠네요. An explanation of the meaning of something such as a word or phrase. 자, 어떤 단어 혹은 구와 같은 어떤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아, 이거는 무슨 뜻이야?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어떤 단어, 이거는 무엇이에요? sentiment는 감성, 이런 거를 갖다 표현하는 거, 이거 있죠. 이 부분을 바로 우리가 정의, 이 단어의 정의는 뭐죠? 라고 할 때 definition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Number four.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body movement, especially of your hands and arms. that shows or emphasizes an idea or feeling. 자, 손과 이런 뭐 팔의 움직임, 이거 우리 뭐라 그러죠? 그렇죠, gesture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나 나의 의견이나 감정을 갖다가 보다 강조하거나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스피치를 할 때는 손도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바로 gesture라고 얘기를 하죠. Number five. 자, 마지막은 뭐가 남았나요? 그렇죠. 조금 어려웠나요? Linguistics가 남았습니다. 자, means the study of language. 그렇죠. 언어를 공부하는 학문을 영어로 linguistics라고 하고요. linguistics라는 거는 언어학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